자, 오늘은 우리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88페이지 밑에 차고 할 차례입니다. 일단 차고에 대한 개념을 보고 좀 교재를 읽어볼 건데요. 차고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 불일치라고 했잖아요. 첫째,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죠? 통정호의표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고요. 일단 효과는 유효합니다.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죠. 법좀좀 읽어보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백구조가 나옵니다. 이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의의가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근데 의의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차고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을 하게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최근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을 잘 만들어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차고의 태양해 가지고 표시상의 차고, 내용상의 차고, 동계 차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적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일정한 의사가 형성돼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동기가 만들어지고,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되고, 밖으로 뭐죠?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요거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의사도 문제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요거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는 총세 가지의 유형을 갖게 되는데 일단 1번 표시상의 착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만요? 표시만 잘못된 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천만 원의 땅을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어서 오십시오. 급하게 말하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죠.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담이라고 하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급하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적었다. 이런 것들이 뭐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의 착오인데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가 정확히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시가 잘못된 것은 뭐죠? 표시상의 착오.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뜻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건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정확하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달러 하면 뭐로 받아들이냐면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만약에 갑 짓단에는 이것이 홍콩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하게 100달러라고 표시했더라도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오라고 하면 보통 뭘 말하냐면 동계착오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99.9%도 다 뭐죠? 동계착오고 시험 문제도 주로 동계착오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샀는데 문제는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전철역이 가깝다 그래서 아파트를 샀는데 전철역이 대단히 멀더라. 그러면 아파트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거든요. 땅값이 안 오르더라.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그럼 우리가 보통 잘못 샀다, 실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동계착오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일단 우리 판례는 동계착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기억할 것인데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다. 지 개인 사정인 거죠. 전철역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멀더라. 지 개인 사정인 거죠. 따라서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유발된 경우에는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동계착오 관련된 가장 재밌는 판례가 뭐냐면 염소 판례입니다. 자, 옛날 판례인데 시골 장날에 갔더니 배가 염소를 파는데 배가 볼록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 염소가 임신한 줄 알고 사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것이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구입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물론 그 염소가 임신하지 않았다, 비만하다 그런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 염소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염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어요.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표시를 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처음에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입니다라고 하길래 염소 살 마음이 생겼다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동계착오를 뭐 했어요? 유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3. 동계착오에서 개념이 나와 있고요. 학설해가지고 갑은 다수설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학설은 의미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일단 판례는 기본적으로 요 얘기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
자, 90페이지 4번 판례입니다. 판례는 동계착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하단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도 결국은 뭐죠?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측에 취소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1. 법률행위의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요거가 이제 문제를 풀기 어려운데, 우리 판례가 들고 있는 가장 중요 부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중요 부분일까요? 1억 주고 땅을 샀는데 땅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땅값이 안으로 계속 뭐예요? 1억이에요. 그럼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죠. 뭐가 없으니까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인근인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하철 인근이 아니에요. 일단 동계착오니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살 때도 그 아파트가 1억이었고요. 지금도 뭐예요? 1억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지하철 인근인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하철 인근이 아니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은 8천만 원이더라. 그럼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뭐몇년 전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 영종도 있잖아요. 영종도에 그 공항이 있잖아요. 인천 연종대. 근데 거기에 하늘마을이라는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영종도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영종도를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리 통행료가 비싸요. 제가 얼마인지 까먹었는데 거의 만원돈 가까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이렇게 본토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하는 뭐예요? 통행료만 해도 뭐죠? 어마어마하니까 영종도 안에 직장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요 주민들한테는 통행료를 할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 다리가 두 개인데 이두개 다리가 다 뭐냐면 민자 자금으로 유치한 거여 가지고 할인을 못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세금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놓을 거다. 다리 하나 더 놓고 요거는 여기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거나 대폭적 가격을 할인해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뭐죠? 분양했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아직도 건설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요 다리가 건설될 줄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다리가 건설되지 않더라. 그럼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인 거죠.
근데 동기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죠?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다리가 건설될 거라고 누가 유발시켰어요? 건설회사 측에서 유발시켰으니까 일단 유발된 동계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일단 착오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착오다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의외로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 또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격만큼 중요하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세가 1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엇도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도 있는데 이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가격이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불리하면 다 취소해버리겠죠. 땅을 샀는데 좀 싸게 산 거,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그러면 산 사람이 뭐 하겠어요? 취소할 것이고 땅을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 그러면 누가요? 판 사람이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어요.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가격, 시가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리하면 다 뭐 해버려요? 취소해버리고 거래 안전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죠?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샀는데요.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죠? 수량 지적 부족이거든. 수량 지적 부족을 써야 돼요. 부족이죠. 그죠? 이것도 뭐가 있냐면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대요? 취소할 수 없대요. 이것도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배우시는데 우리나라는 지적이 엉터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만든 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은 대부분의 지적이 뭐죠? 엉터리고요. 측량해 보면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치되면 와 신기하다 할 정도로 다 틀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다 틀려 있는 상태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해버려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가격과 마찬가지로 분리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적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좀 이렇게 미량의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뭐죠? 감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란 것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 테니까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 측에서 중요 부분임을 뭐 하게 됩니까?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은 1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해가지고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표의자 주관적으로도 중요하고 객관적 일반 입장에서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핵심 판례 밑에 이제 뭐가 나오죠?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읽어보실 때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요?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중요 부분이냐? 요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면 안 되냐면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를 못 받았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 불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행이 된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죠? 채무 불이행이다. 따라서 착오 문제는 결국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순이 땅이에요.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나번에 가지고 물건이 뒤바뀐 것은 일반적으로 뭐죠? 중요 부분이다.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한 착오도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이것도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법률상태의 착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 4번 목적물의 소유관계의 착오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지만 누구 거든지 넘겨받으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수량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입증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호자가 입증하는 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착오는요 시험 문제가 최근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은근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요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착오는요, 과실을 내포해요. 착오를 뭘 내포한다고요? 과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실수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죠? 착오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를 쓰고 또 실수가 뭐죠? 잘못, 과실한 말로 비슷하게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선의는 뭐예요? 모르는 거죠. 악의는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착오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른다는 말은 불일치됐음을 알 수 있었는데 모른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착오는 개념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하고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 실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경우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그럼 중과실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곤혹스러운데 이 과실과 중과실은 뭐의 차이? 정도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라면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은 93페이지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땅을 사는 과정에서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판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근데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매도인을 믿고 확인한 것이니까 그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가 알아서 상가를 매매하면서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니까 뭐죠?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나온 지 꽤 됐는데 가구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고려 청자를 샀는데 그게 뭐예요?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어요. 근데 문제는 고려 청자를 구입하면서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그 판례는 왜 그 사람이 확인 안 했냐면 소개한 사람을 신뢰해서 확인 안 했어요. 소개한 사람을 믿어서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타인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뭐예요? 과실. 사고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국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요. 이 착오 부분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는데 까다로울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뭐죠? 단순하게 정리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뭐만 공부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접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뭐요? 숙지를 하신 다음에 좀 어렵더라도 교재는 한번 어떻게 해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93페이지 오시면 효과. 1번 원칙,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3번 피해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손해배상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착오 자체는 뭐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은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같은 취지죠. 그 다음 판례 밑에 5번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6번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리수 공부하겠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의사 표시라는 사람도 누구죠? 대리인이니까 결국은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짐으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2번 전달 기간에 잘못 전달한 경우 이건 뭐죠? 집배원 아저씨입니다. 갑돌이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집배원 아저씨가 실수로 갑순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갑돌이에게 뭐 되지 않았어요? 도달되지 않았죠? 도달되지 않았으니까 아예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착오 문제가 될 수는 없고요. 3번 표시 기간의 착오는 전신기사 전보 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 전보 잘 안 치죠. 전보 치러 가가지고 아가씨가 어떻게 쳐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쳤어요. 그럼 결국은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3천 원에 매도하겠다 했으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7번 다른 제도와의 결합해서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볼 거고 2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뭘 했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물건에 하자가 있는 자전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뭐이기도 하냐면 착오이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은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죠? 근데 실제로는 뭐죠? 고장난 자전거를 구입하게 됐으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고 만약에 고장난 줄 알았으면 안 샀겠죠? 따라서 을은 모르고 샀으니까 뭐인 거예요? 착오인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해요? 착오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유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뭐예요? 담보 책임이므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차고에 관한 민법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차고와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뭐만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차고와 해제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왜 차고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고 있느냐. 실무적으로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100%예요. 잘못 샀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계약금 날렸네. 저는 아이고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계약금 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알람만 웃기거나 그죠? 계약금 날려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잘못 샀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착오란 얘기고요.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하면요? 취소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착오라는 것은 잘못 샀을 때 계약금을 뜯기느냐 안 뜯기냐 요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착오를 이유로 잘못 샀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예요? 취소하면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다. 이게 뭐예요? 착오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실무에 가셨더라도 이 착오는 대단히 뭐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써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아이고 아파트를 잘못 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뭘 하면 돼요?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예요? 해제라고. 그렇죠? 해제라고. 이 계약금은 내가 어떻게 해요? 먹겠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변호사가 이거는 계약금 포기하고 손해봐야 되는 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미 해제가 된 것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을은 갑에게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가 이미 됐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다라는 실익이 있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대단히 먼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지문으로 잘 나와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에서 숨은 보람이 나오는데 이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대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재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어디 나와 있나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요건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권리로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그 매매 계약에 중요 부분의 좌우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하고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죠. 자, 이 부분입니다.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잖아요. 또는이니까 유발된 경우라는 말은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므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좀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